그냥 기절할 것 같아. 찌질해서 더 싫어요. 아찔하구만. 스튜디오 리코 캐릭터 월드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벨론 월드컵과 걸크러쉬 월드컵에 이어서 빌런 월드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빌런이 뭔지 다들 아시죠? 주인공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로 매력적인 빌런이 매력적인 주인공을 만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약간 주인공과 함께 함으로써 서사의 필수적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윤리에 어긋난 아주 악독한 뭐 빌런도 있을 수 있고 소소하게 약간 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짜증을 유발하는 고구마 캐릭터도 바로 빌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빌런 성장 기준을 가지고 저는 히어로물을 좋아하는 만큼 주인공과의 성격이 가장 반대되거나 주인공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오늘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하려고 왔습니다. 아니 이게 두 분이서 기준점을 딱 잡으시는 강한 캐릭터니까 제가 또 팔랑귀라서 제 빌런 기준은 일단 장르 불문하고 제 마음속에 극대노 버튼을 누르는 생각하고 과몰입 제일 잘 해주는 그런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과연 스튜디오 리코 웹툰 속에는 어떤 매력적인 빌런들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학생물 지금 캐릭터 둘이 붙은 거잖아요. 근데 스타일링은 일단 극과 극이에요. 기준은 완전 엘리트형이고 치어리는 대놓고 아 나는 양아치다. 난 나쁜 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기주가 더 나쁜 녀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치어리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나는 막강이야. 난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고 쟤는 좀 거리를 둬야겠다. 약간 이런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치어리는. 근데 기주는 꾸며져 있잖아요. 그치. 저 되게 공부 잘하고 또 대외적으로 되게 모범생이고 그런 말을 진짜로 하잖아요. 대사에서 네 말 아무도 안 믿어줘. 내가 학교에서 더 신뢰를 잘 받는데 네 말을 누가 믿는다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아 근데 저는 치어리가 조금 더 빌런에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치어리는 진짜 뼛속까지 권위적이고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걸 겉으로 표출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뼛속까지 다 털릴 것 같아요. 기준은 사실상 여자친구가 아니면 근데 내가 만약에 얘 친구였어 봐 그러면 오히려 치어리가 더 빌런 쪽에 가깝지 않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주가 진짜 악질. 아니 왜냐면은 실제로 과몰입 캐릭터가 아까 되게 딱 빌런 선정 기준이라고 하셨잖아요. 치어리가 친구였다면 그러면 나도 이 기주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이었다면 이런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기주는 너무 무시무시해요. 왜냐면 나도 기주한테 속았던 사람이니까. 뭐 자치회가 열렸다 했을 때 치어리는 너무나도 쉽게 얘는 처벌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여론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준은 그거 자체가 힘들어. 건강하게 살고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왜 나쁜 애라는 거야 라고 하니까 실제로 기준한테 고통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악질인 거죠. 근데 저는 치어리를 놓칠 수가 없는 게 촌농이라는 캐릭터를 괴롭히거든요. 괴롭힘의 수준이 기주랑은 차원이 달라요. 정말 생사를 오갤 만큼의 괴롭힘인데 약간 생활형인 기주보다는 치어리가 좀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저만 고르면 되는 거네 지금? 네. 저. 수민님의 선택은? 기주. 그럼 8강 A조의 승자는? 박기주! 저는 너무 좀, 수민인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요? 네. 저 지훈의 엄마 캐릭터가 네. 지훈에게 주는 생각이 있거든요.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는 거예요. 물론 수민의 그 악행도 네. 수민? 네. 아, 그 고자환의 치명적인 성별로서 뭔가 지은 엄마가 끌리긴 하는 것 같아요. 아, 심지어 약간 갓도령스 세계관이 신조선이라는 유교의 국가, 유교의 나라 사회 시대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 만만치 않은 빌런이라고 해요. 만약에 제가 집에서 일하는 노비였는데 나보고 뭐 고저탕을 달이래. 내가 착하다고 생각했던 노련님께 먹이는 그런 탕이야. 그러면 저는 바로 사또한테 달려갔어요. 아찔하구만. 수민이도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그쵸. 수민이는 빠릿빠릿하고 야무진 지원이가 환생을 한 번 더 해야졌어만이 물리칠 그쵸. 수 있었던 그런 그쵸. 친구란 말이죠. 우리는 사실 환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죽는 거야. 끝이야. 그리고 약간 수민이는 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진짜로 사랑해서 뺏은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면 너도 가지지 마. 그러니까 사실상 수민이가 그 전에 A조에 나온 기주랑 좀 비슷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숨기잖아요. 자기가 그런 거. 겉으로는 되게 착한 척, 되게 척하는 친구인 척. 네. 근데 사실은 그 뒤에서 다 폭행적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지훈 엄마였다가 지훈 엄마가 이제 흑화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훈이 엄마는 그래도 악행을 했는데 이해 가능한 서사가 있어. 근데 수민이는 그냥 순수한 악당에 가깝다 해야 하나. 읽다 보면은 되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싶은 부분이 되게 수민이가 많이 하거든요. 내가 보기엔 전생에 또 수민이랑 지훈이랑 뭐가 있었지 않았을까. 전생에 내남결 시즌2 나오는 건가요? 몰라요. 어쨌든 저는 수민이. 저도 수민이. 네, 저는 수민이. 저희 완장일치네요. 네. 정수민! 와우. 둘 다 직장인이네요. 진짜 생활형 결성 아니에요? 응. 그쵸. 민환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할 말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내남결 읽으면 진짜 부들부들 떨면서 봤어요. 이 자식이 진짜 조금 더 양심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는 안 나왔다. 그 양심도 없는데 눈치도 없어. 어? 맞아. 이게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몰라요. 대길씨 같은 경우는 정말 전형적인 그 회사의 꼰대 캐릭터로서 온 세상이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됐는데 출근하라고 하는. 약간 법카로 결제하고 팀원들한테 엠빵하자고 하는. 약간 한숨 나겠다 진짜. 둘 다 회사 베이스 캐릭터니까 우리가 이 회사에 다닌 지금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민환이도 있고 대길씨도 있고 그러면은 박 대길씨겠네요. 사실상 회사원으로서는 박 대길씨일 것 같아요. 저도 박 대길씨. 민환이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일로서만 만나는 사람이면은 저는 솔직히 눈치를 못 챌 것 같아요.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나쁘게 한다는 것 자체를. 근데 대길 씨는 되게 그냥 내 주변만 지나가도 그 아우라가 느껴져. 그치 알지. 네, 약간 사랑과 전쟁 아닌가.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사랑과 전쟁이네. 전쟁이 더 심각하지 않나. 그렇게 또 말하니까. 근데 또 민환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민환이는 살인자예요. 주인공을 이렇게 회개하게 만들어버리는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이가 암 걸리게 만든 장본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때 대사가 되게 충격이에요. 아 재수 없네. 사람을 죽였는데 재수 없네. 라는 대사를 해버려. 이 우승 후보야. 저는 어떻게 해도 그쵸. 반란. 수민님 배용 씨 좋아하시지 않나요? 아 저 좋아하죠. 저는 저렇게 좀 선이 굵은 남자를 좋아해서. 성격은? 아, 성격은 좀 그렇죠. 아니, 살인자인데요. 근데 굉장히 쟁쟁하다고 생각해요. 단테도 친구들의 목숨을 신경 쓰지 않고 그쵸. 자신의 의지를 행하는 그런 캐릭터고 방대용은 사실 연쇄 살인을 저질렀죠. 칼로 썰어내는 것 자체에 쾌감을 느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단테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가정사? 약간 과거가 조금 슬퍼요. 물론 얘가 했던 악행에 대해 그러니까 면죄부 같은 거는 될 순 없겠지만 근데 대웅씨는 뭐가 없어요 사실. 자기가 자기 악을 물론 단테도 그렇지만 선택한 거잖아요. 제가 이 두 사람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면 단테는 제발 살려줘. 약간 내 이야기를 들어줘 하면은 그래도 살짝은 그 들어주고. 교섭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약간 대웅 씨는 제가 빈다고 했어. 아, 더 좋아할 거야. 더 빌어봐. 그런 거죠. 물어봐. 빌어도 좋고. 둘 다 죽기 전에 엄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단테 같은 경우는 나레이션으로 엄마 나 잘한 거지 이렇게 짠하게 끝이 나는데 방대용은 이제 주인공이 바닥을 내리치면서 엄마한테 그랬으면 안 됐어 막 이러면서 바닥을 친단 말이에요. 후레 자식. 효자 이런 이미지로 나누시지 않나. 대용이한테 죽는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서 전 대용이. 대용 씨 계속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방대용. 요 끝이 왔군요. 좀 못하겠어요. 일단 두 사람의 공통점을 뽑아내줬다면 철거머리. 진짜 그 내가 피해주고 싶은 애한테 달라붙을 수 있는 집착과 근성은 진짜. 그리고 저 얼굴 좀 보세요. 철면피. 철면피. 진짜 포커페이스. 소가 넘어갈 정도로. 아 어렵네요. 저는 기주한테 지금 마음이 쏠려요. 기주는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을 키워주는 학교에서 진짜 군림하는 애잖아요.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런 걸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사회에 나갔을 때 진짜 안 좋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근데 전 생각이 좀 다른 게 기준은 고등학교의 빌런이고 수민이는 회사에서의 사회인으로서의 빌런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두 사람을 만나서 당할 걸 생각을 한다면 수민이는 인생 자체를 망가뜨려버린 장본이거든요. 수민이도 인생이 망가뜨려버린 아. 약간 그렇죠. 약간 처음 마녀사냥의 그 희생양으로서 수민이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 계기가 되어준 친구잖아요. 실제 실현된 거는 수민이 쪽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긴 약간 기준은 그래도 막아주는 무리가 있기는 했었어요. 아 어렵네요. 근데 약간 그러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작품으로 보니까 둘 다 이제 자금부천인 거죠. 이 관점을 다르게 바꿔보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수민이가 내 가족이다. 기주가 내 가족이다. 둘 다 너무 싫은데? 네, 둘 다 똑같이 싫어요. 근데 만약에 제 수민이가 제 언니나 동생이었다면은 그래도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약간 좀 자중 좀 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기준은 이러지 마라 라고 하기 전에 누나가 뭔데? 누나 뭐 돼? 전 수민이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니까 둘 다 그럴 것 같은데? 수민이는 그래도 내면의 열등감이라든지 그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걸 채워주면은 잠깐만 그러면은 성민님은 지금 기주인 거죠? 응. 전 수민. 아 그럼 내가 네. 그 내남결 1화랑 나만 보여 1, 2화 정도로 생각해서 두고 봤을 때는 수민이가 진짜 압도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압도적인 거. 둘이 진짜 굉생 불가능한 거의 그거잖아요. 왜냐면 가족으로 들어가면은 너무 많아 변화 이런 게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주인공이 얼마나 한스러웠으면 회귀를 하겠어요. 민준이는 회귀를 하지 않았어요. 그니까 기준은 회기까지 해서 물리칠 만한 레벨은 아니야. 그럼요. 친구들과 단합해서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수민이는 인생을 한 번 더 살아야 인생 2회차여야 적을 수 있는 캐릭터인 거예요. 아 그렇다면 저는 수민이에게 마음이 가네요. 수민이? 수민이? 오케이. 수민! 살인자랑 살인자 아니에요? 세트맨인데? 그러네. 같은 업계의 사람이네. 같은 업계인데 박력이 달라. 저 비주얼에 굉장히 약해요. 저도요. 저도 그 말 하려고 했어요. 확 다가오는 게 이렇게 민환이는 웃고 있고 대웅이는 칼을 이렇게 들고 에이씨 이러고 그렇죠. 있는 그런 거여가지고 되게 위협적이란 말이에요. 둘 다 어쨌든 살인마이기 때문에 누가 더 무섭냐? 누가 더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인지. 나 민환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저는 강대웅 씨가 저 만약에 이렇게 딱 아 물론 이제 칼로 이러고 있으면은 그냥 기절할 것 같거든요. 일단 대용 씨는 캐릭터 빌딩 자체가 얘는 쾌락 살인마 이렇게 됐는데 민환이는 뭔가 쾌락 살인마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그냥 자기 유유부단함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사람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주인공을 얼마나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빌런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민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방대용 씨가 굉장히 무서운 분은 맞지만 주인공을 이제 발전시켜주기까지 한 그 원동력은 박민환. 저는 작품을 읽으면서 빌런이 중요한 거는 나를 긴장시켜줘야 돼. 쪼여줘야 독자로서 돼. 아무리 주인공이 피지컬이 좋다고 해도 임팩트 자체가 있으니까 몰입해서 맞아. 보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민환이는 아씨 짜증나죠. 아, 그래서 저는 이 4강에서는 배용이에게 좀 더 두 분 어떠세요? 저는 약간 출연 빈도? 출연빈도. 얼마나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마주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대용 씨는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이미 저희는 끝난 거거든요. 근데 민환 씨는 진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캐릭터고 마음이 곪아서 우울증까지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좀 비슷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환이가 흔들리지 않았다면은 지원이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찐 빌런은 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환이가 잘했다면 내 남편과 결혼하지 마. 그쵸. 그래서 이제 히어로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빌런의 서사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방대용 씨는 1차원적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쾌감을 느끼고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무서운 거로 따지자면은 저는 대용 씨가 좀 더 무섭긴 해요. 나 하고 싶으니까 한다. 그래서 대용이를 이미 누가 신고를 했을 것 같아. 아
그래서 이미 교도소에 가 있는 일 것 같아. 이미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박민아는 워낙 치밀하기 때문에. 아,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저도 민아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저는 그냥 민아이가 찌질해서 더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수민이를 택했다면 갑자기 확 다가와. 특심이 없어요. 박민아! 아,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한 명을 떨어뜨려 놨어야 했나? 씨가 아까 그냥 대용 씨 올릴 거거든. 둘 다 부부니까 그냥 공동 우승 시킬까요? 되나요? 공동 우승? 아, 갱생을 시킬 수 있다면 만약에 누가 더 쉬울까? 저는 아까 말했듯이 차라리 수민이가 더 쉽지 않나?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부족한 결핍. 이거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채워준다면 수민이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민아이는 사실상 그냥 저렇게 자라온 거죠? 작품 제목이 답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 정민아 씨. 이 작품의 메인 주연. 아, 사실 희생양은 수민이었다. 주인공이 얼마나 똑부러 지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아 근데 이것도 죄긴 죄다. 주인공의 참함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네. 수민이는 맞아. 오히려 잘 알아서 괴롭혔는데 민환이는 그걸 몰랐어. 지원이랑 사귀는 거 보면은 그냥 헛김에 한번 사귀었다가 진짜 사랑해서 네, 막 진심으로 그게 막 좋아하거나 그랬던 게 아니죠. 그런 모습마저 저는 진짜 겁나 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수민이는 사랑을 빼앗는 게 목적이었지 이제 그게 경제 쪽으로까지 가진 않았거든요. 네, 민환씨는 경제까지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이제 판사님이 계셨다면 아마 네. 아 저희가 지금 판사인 거네요? 네 판사니까 누구한테 형량을 더 많이 주시겠어요? 아 민환이. 저도 민환. 아 둘 다 넣기는 할 건데 네. 저도 그럼 민환이.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뚝심이 없다. 수민이가 박민환을 꼬시긴 했지만 뚝심 당한 것도 전 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당연하죠. 네. 죄죠. 그만큼 나약했으니까 수민이라는 캐릭터한테 당한 거죠. 아니 애초에 그럴 거면은 결혼 왜 하자고 했냐고.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거를. 이 자식. 네. 이거는 이제 형량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민환이네요. 민환이에요. 좋습니다. 저 다 네. 만장일치 민환이죠 지금. 박민아. 민환 씨가 이겼네. 민환 씨. 빌런 월드컵 어떠셨나요? 그 얘네들이 했던 그런 악행이나 그런 걸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또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많이 열은 받지만 이 빌런 친구들이. 되게 잘 조형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나빠져서 이 작품이 열심히 나빠져서 고마워. 저는 약간 빌런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인공을 위해서 좋은 빌런이 있어야 된다. 네, 나빠준 그럼... 빌런들에게 감사하다. 감사하다. 리스펙트. 리스펙트. 이상으로 빌런 월드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